저희 바른미래당은 지난 수차례의 워크숍과 비대위를 통해서 당 내에 정치개혁 특위를 설치하고 우리 정치와 정당, 선거제도 관련 개혁과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헌절 7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은 첫 번째로 개헌, 선거제도 개혁,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헌은 20대 국회 존재 이유이며 사명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할 수 있는 개헌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일 뿐만 아니라 촛불 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짓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근본 원칁을 지켜내라는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촛불의 명령을 완수하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지켜낼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다당제는 국민의 선택이자 시대정신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정신인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낼 유일하고도 최상의 개혁과제입니다. 국민의 대표성과 비대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한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 정착도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당제는 국민의 선택이자 시대 정신입니다. 한마디로 다다익선, 다다익선이고 다당익선입니다. 셋째,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 효율 개정이 아닙니다. 국회 선진화법 폐지입니다. 셋째, 국회 선진화법을 폐지해 효율적 국회 운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대적 거대 양당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이 지금은 식물국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당제가 제도화되면 이제는 선진화법은 전혀 필요 없는 제도가 됩니다. 바른미래당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조속히 이뤄내겠습니다. 각종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발목을 잡았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등 국회 개혁에도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